아유르베다를 고맙게 생각하고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가장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아유르베다 의사 고경화라고 합니다. 구자라트 아유르베다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슈리베다라는 아유르베다 웰네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슈리베다는 인도 전통의학이죠. 아유르베다를 기반으로 하는 웰네스 스튜디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달 이제 주제에 맞게 아유르베다라는 인도 전통의학 기반으로 이론 수업도 하고 거기에 맞는 요가 수업도 진행을 하고 명상 수업, 그 다음에 지금 이 공간에서 키친, 쿠킹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게 된 계기, 이게 제가 인도로 떠났던 거랑 좀 맞물려 있는데, 가장 크게는 어려서부터 몸이 좀 많이 아팠고, 몸이 많이 아픈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아팠던 부분이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러면서 단순하게는 건강해지고 싶다였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 가장 근원적으로 제가 인도로 떠났던 이유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졌어요. 내가 누구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좀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찾고 싶었던 와중에 아유르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서는 현대의학을 전공하신 의학 박사신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뭐 자연치유라든지 뭐 정신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아유르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됐고, 단순하게는 아유르베다가 뭐지 하고 찾다 보니까 인도의 전통 의학이라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유르베다를 공부해야겠다가 아니라 나 인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도를 가면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에, 사실은 뭐 아유르베다를 전공해서 직업을 가져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이유로 떠나게 됐고, 가서도 많이 시행착오도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아유르베다 이제 의대를 졸업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아유르베다가 어떤 정도인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른다.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인도 전통 마사지 정도로 알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 요가를 수련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문화와 좀 관련이 깊게 있으시니까, 그러면서 아유르베다를 좀 듣게 돼서 저를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으로 아유르베다를 하는 첫 번째 스타트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에서 경험했던 게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가장 뭐 직업적으로 제 자신한테 가장 영감을 주었던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제가 이제 원래는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항상. 인도로 떠나서도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은 항상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걸 어떻게 풀어갈까 하던 중에, 제가 벵갈로르에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였어요. 거기서 만난 저의 뭐 귀인이신 선생님께서 저를 한 달간 관찰을 하시고 제 성향도 보시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금 감각적인 부분이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은 아이니까 다른 사람의 건강한 삶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니? 라는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좀 제가 고민했던 모든 부분들,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제 지금 롤모델이 되고 있는 브라질에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자기가 거의 불치병에 걸려서 굉장히 아픈 상태로 현대의학에서 이제 손을 들었던 상태에서 그 친구가 인도를 찾아서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새 삶을 얻게 되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역시 이런 사람들을 돕는 방식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런 키친 스튜디오에서 쉽게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인도 가기 전까지 쌓아온 덕을
인도에서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연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제가 뭔가 새롭게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인도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아, 내가 이제 받았던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일로 시작하게 됐고요. 네. 제가 수업 때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활동의 목표는 객관적인 정보를 주자예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각종 뭐 SNS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매일매일 바뀌면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는 좋은 정보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제품을 팔기 위한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것은 뭐 이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정보만 전달해주고 선택을 하게끔 해줘요. 그 안에서 함께 뭐 좀 건강이 변할 수 있게 제가 동기부여도 계속하는 라이브 프로젝트들도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뭔가 이윤을 내기 위한 판매 제품들의 현혹이 되는 뭐 건강 상품들이라든지 너무 다양한 정보들을 얻는 것보다는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나 자신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가는 공부가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그런 의미로 아유르베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유르베다를 고맙게 생각하고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가장 뭐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인도 분들이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가는 이유도 알 수 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아유르베다라는 것이 산스크리트어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재미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도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뭔가 조금 감각적이게 젊은 사람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게, 제 수업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20, 30대 한국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사람들,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제가 하는 방식으로도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유르베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 인도 구독자분들한테 아유르베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제 채널에도 인도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간혹. 근데 댓글을 남기시거든요. 이전 아유르베다 레시피를 공개를 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면 아유르베다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지 몰랐다고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는 메시지들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유르베다도 얼마든지 매력적인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그냥 생각합니다.